몸속에 가득 쌓인 염증 때문에 고생 중인 두 사람. 그들의 혈액을 채취해 염증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. 혈액의 상태 보시면은 혈장 성분들 중에서 염증 유발 물질들이 많으면 정상 세포들이 공격을 받아서 모양들이 변형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보통 정상 세포는 동그란 모양을 띠는데 염증 물질의 공격에 손상된 세포는 울퉁불퉁한 모양을 띈다는 것. 움직이는 이런 물질들이 혈장 성분들에 떠다니는 이런 물질들이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정상 세포들이 공격을 받아서 모양들이 변형이 되고요. 그래서 염증 물질에 의해서 손상된 모양을 가진 세포 수가 정상적인 세포의 수보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더 많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만희 씨와 최석신 씨 모두 세포 대부분이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였다. 이제 두 사람에게 염증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한 식재료를 전달하고 하루 50ml씩 두 번에 나눠 식 후에 섭취하게 했다.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.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? 실험 전, 실험 후의 혈구 모습인데요. 첫 번째 분을 보시면 염증 물질에 의해서 변형된 세포가 많이 있는데 현재는 정상 세포들이 현저하게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 실험자분 역시 염증 물질들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마리 씨와 최석신 씨 모두 변형된 염증 세포가 확연히 줄고 정상 세포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. 그렇다면 두 실험자의 염증 배출을 도와준 특별한 식재료. 붉은색을 띠는 그 식재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? 이 식재료는 염증 반응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막는 항산화 물질을 다량 품고 있어서 일명 항산화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요. 그 정체는 바로 타트 체리입니다. 몸속 염증 배출을 도운 붉은색 주스의 정체는 다름 아닌 타트 체리. 체리의 일종인 타트 체리는 시중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단맛의 스위트 체리와는 달리 신맛을 내는 품종을 일컫는 것으로 미국이 원산지이지만 수확 후 바로 무르는 특성 때문에 국내에선 주스나 말린 형태로 찾아볼 수 있는데